회사의 자산 가치는 1조인데 시가총액은 3천억. 올해 이익은 5천억 나는데 시가총액은 2조.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얼마 가야 된다고 주장하기가 이제는 민망할 정도로 너무 오래 이런 현상이 지속됐어요. 네. 돈을 잘 벌어도 배당을 잘 안 주고, 돈을 잘 벌어도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정상화시킬 그 대안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자본시장이 아니에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를 시청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 오랜만에 전혀 색다른 환경에서 여러분 뵙습니다. 저희가 특별 스튜디오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는데, 비교적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대표님은 주식 투자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경험도 없이 돈을 들고 지금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저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은 선도 투자 세력들이 개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한 겁니다. 위험한 단어입니다. 실패한 혁명의 농민군 같은 역할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달라. 왜 그 역할을 우리나라 기관들과 연기금이 해야지 왜 개인들이 합니까? 매스컴에서도 아주 자주 쓰는 이제 공식 용어처럼 돼서 주식한 사람들끼리 재미삼아 오가는 단어의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신과대화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의 투자 문제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얘기를 가감없이 해주셔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업계 대선배님을 딱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모시게 됐습니다. 전 메릴린치 한국 리서치 헤드를 역임하셨죠. 그리고 KB자산운용 그리고 PCA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우리 업계의 자산운용 업계에 굉장히 전설적인 CEO 오래 하셨던 이원기 대표님을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건강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원기 대표님, 여러분 뭐 3프로TV 오래 보신 분들 작년에 투자의 본질, 이 여러 가지 사변적인 거 말고 정말 투자의 본질이 뭐고 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정말로 아무런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착안점을 주셨었는데 당시하고는 지수로는 비교적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체감하는 시장 그 느낌은 그때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현재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요? 시장이 사실 에너지상으로는 올해 1월 달에 예. 뭐 3,200을 넘어섰을 때 피크를 크게 네. 한번 쳤죠. 예. 그 후로 한 9개월 정도 시장이 2,900과 3,200을 넘나들면서 이제 지루하고 답답한 네. 이제 횡보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오늘 현재 지수는 역사적 최고치 대비 불과 3% 정도 그러네요.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역사적 최고치 바로 턱 밑에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예. 그럼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사고 파는 주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고점에서 작게는 10% 네. 보통 20% 대형주 기준으로 대형주 기준으로 네. 어떤 주식은 30% 이상씩 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괴리가 커요. 아니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나는 왜 10% 20% 깨져 있는 것인가. 투자가들이 굉장히 네. 답답하고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수천 개 종목을 평균 낸 지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실제 체감과 괴리가 큰데요. 주가 지수를 도외시하더라도 지난 1년간의 장은 지켜보는 뭐 전업 투자자로서 지켜보는 저에게도 되게 어렵고 아주 힘든 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 시장을 제가 관찰하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네. 영어 단어인데 abuse. abuse. 예. 학대. 남용. 악용. 네. 이런 단어죠. 우리 주시장이 지난 1년간 어뷰스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예.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여러 행태들이, 아, 시장을 이렇게 학대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학대되고 있다고 느끼냐 하면은,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항상 균형을 갖춰가면서 운용이 되고 관리가 돼야 시장이 건전하게 경제와 기업들의 이익 전망과 미래의 희망을 반영하는 건강한 장이 되는데, 그렇죠. 지난 1년간 주식시장의 공급이 너무 많았다. 많아도 너무 많았다. IPO, 유상증자, CB, BW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그 코로나 직 전후에 시장의 급등장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몰려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련자들이, 여러 관련 주체들이 때는 왔다. 찬스는 기회다. 오랫동안 수건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러 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외국인 매도나 IPO. 외국인도 그동안 좀 줄이고 싶었는데 못 줄였던 주식들을 개인들한테 많이 팔았죠. 그걸 우리들은 뭐 동학개미운동 운운하면서 아주 즐겁게 받았죠. IPO가 수십조짜리 IPO 기업들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네. 뭐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바이오팜, 카카오뱅크, 예. 바이오팜, 하이브, SKI 테크놀로지.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앞으로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뭐 회사를 쪼개서 또 별도 상장한다고 그러죠. 예. LG화학은 그대로 있는데 배터리를 쪼개 또 상장한대요. 카카오페이도 SK 이노베이션도 또 그런데요. 예. 카카오페이도 나오고. 앞으로 100조, 200조짜리 기업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단 1년 만에 적어도 150조 이상 되는 신규 상장 기업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아무리 많이 몰려들었다고 해도, 네. 돈은 희소가치가 있는 자원이고요. 주식은 얼마든지 띄워낼 수 있는 페이퍼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공급이 있는. 돈이 없지 주식이 없습니까 세상에? 아, 그런데 대표님, 이거 뭐 한국적인 상황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그것이 건강하게 유통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고 배당을 주면서 주식시장이 존재하고 또 발전해 나가고, 그게 경제의 선순환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꽃인 이 주식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딱 절편으로 잘라서 공급이 다소 늘었다고 해서 그걸 어뷰즈 이렇게, 그 대표님 같은 분이 말씀해 주시면 시장에, 야 이거 주식시장 내가 주식에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공급이 1년 동안 많아도 너무 많았다고 말씀드린, 일단 IPO 얘기만 했잖아요. 또 유상증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CB나 BW 같은 거를 발행해 놓은 기업들이, 특히 코스닥 위주로, 네. 안 발행해 놓은 회사들이 없잖아요. 그것들이 전환, 주가가 우리가 전환돼서 전환이 많이 됐죠. 물량 공급이 또 거기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공급은 이렇게 다른 나라도 뭐 이런 주식 공급들이 꾸준하게 있죠. 이런 공급이 원활하게 소화되려면 수요 측면이 튼실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그 수요를 담당했는데 한 축은 개인들이 담당해 주는데 예. 기관들이 그 더 큰 축을 담당해야죠. 기관 투자가들이 연기금, 자산운용사.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주식 투자 규모가 작잖아요. 그동안 큰형 노릇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제 앞으로 주식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줄여야 된다는 이슈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의 인플로우보다 아웃플로우가 더 커지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국민연금이 떠받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 빼고 다른 연기금들은 뭐 규모가 작고 공모형 주식형 펀드 시장은 매우 쪼그라들었죠. 네. 거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기관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공급을 개인들의 가냘픈 어깨에만 맡깁니까? 이렇게 잔인한 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저의 애플 예도 듭니다만 기업은 스스로 자기 주식을 사면서 또 그걸 사놓고 있지 않고 소각하면서 유통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역시 김 프로님이 프로시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 질문을 좋은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850대 2 이게 무슨 숫자에 비교 같습니까? 850대 2 미국과 한국에 그렇죠. 자사주 매입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의 차이입니까? 미국은 올해 7월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가 850조예요. 네. 한국은 2조 3조. 미국 시장의 장기화랑은 좋은 기업들이 많았어도 많아서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증시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업들 자신들이. 네. 우리나라 주식은 주시장은 공급은 항상 어느 나라 못지않게 왕성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되니까, 예. IPO로 나와야죠. 근데 수요 측면이 너무너무 빈약한 겁니다. 한번 열풍이 불어서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공급이 그 기회를 틈타서 쇄도하고, 쏟아지는데 예. 그거를 소화해줄 수요 측면이 개인들 빼놓고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줬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조금 줄이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그런가요? 반도체 주식과 뭐 인터넷 주식 몇 개 빼고는 별로 매매를 안 해요.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좀 사지만 반도체 경기가 나쁘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줄여들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외국인들한테 큰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은 뭐 경기 모멘텀이 꺾였다. 뭐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뭐 테이퍼링이 온다. 금리가 오른다.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 수급에서 꼬여버렸다. 수급에서 꼬인 장은 굉장히 푸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이. 개인들이 자금이 중시에 들어올 포텐셜 자금이 더 있겠죠. 근데 더 그 자금들이 더 들어오려면은 배당을 잘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색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영업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액이 거의 반밖에 안 돼요. 나는 배당에 대해서 인색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진들의 사고방식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 무슨 생각으로 돈을 저렇게 잘 벌어도 배당을 저렇게 잘 안 주려고 그럴까? 근데 이제 그게 주주들에게 응당 돌려줘야 될 그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생각하나요? 자기가 유보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즉 투자할 거리가 생겼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돈 이렇게 개념적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명분은 그거예요. 언제 위기가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비축해 놓겠다. 아니 위기가 안 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이 평생 단 한순간도 있나요? 어느 시점에서든지 위기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난 평생 배당 주고 싶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를까 봐. 그렇죠. 위기가 절대로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시점은 한순간도 없다. 둘째로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현금을 저렇게 껴안고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기업들이란 거는 돈을 벌면은 일단
부채를 갚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배당을 주고 더 여유가 있으면 자사주를 매수하고 좋은 기업들을 M&A를 하고 그렇죠. 이러라고 우리가 주주로서 뒷돈을 대주는 건데 그렇죠. 배당에 인색하면서 현금을 끌어안고 있어요. 네. 기업은요 나중에 현금이 필요하면 증자도 할 수 있고 회사채 차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회사채 발행도 네. 할 수 있고 차입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펀딩 수단이 있는데 네. 자본시장에 그런 훌륭한 수단들이 있는데 난 돈을 껴안고 있겠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주한테 줬다가 돈이 필요하면 다시 증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이 말이 안 돼 일단. 둘째로는 자사주 아까 매수 금액 비교해 드렸는데 한쪽에서 돈이 필요해서 왕성하게 증자도 하고 IPO도 하는 기업도 있다면은 이젠 성숙단계에 접어들어서 플로우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줘야 시장의 균형이 맞는데 그렇죠. 거의 안 사요. 주가 떨어졌을 때 주가 방어용으로 조금 사고 그러죠. 주식 수요가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주가 폭락했을 때 막 싸 보여서 일순간 생겼지만 그게 그 V자 급락이 해소된 다음에는 주식 수요가 더 크게 안 생기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매력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식 말고도 대체 투자처가 너무 많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 있습니까? 자기 재산의 80-90%를 부동산에 올인하는 아니, 나라가 80-90%가 아니에요. 내버린 질 수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체로다 돈만 좀 생기면 부동산을 사고 더 여유 있으면 자식들 집 사주려고 그러고 좋은 종로 평수를 늘려서 이사하려고 평생 고심하는 게 개인 투자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할 돈은 거기서 짜투리 돈들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수요는 매우 제한적이고 얕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뿐입니까? 요새 또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주식 투자도 또 많이 해요. 자산 가일수록 많이 하더군요. 비트코인 투자도 많이 해요. 심지어 요새 개인들 미술품 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걸 쪼개기 해서 투자하세요. 돈 갈 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일부분만 주식시장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의 다른 미국과는 달리 주식시장의 항구적인 수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걸 알자. 이거를 모르면서 기회만 생기면 엄청난 공급을 밀어내는 것은 주식시장을 학대하는 겁니다. 아무도 주식시장을 애정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이 발명한 자본 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을 생동감 있게 지속가능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애정을 가진 주체가 제 보기엔 안 보여요. 아무도. 요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마지막으로 동학군 운운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역부족이에요. 안타까워요. 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의 시행자로서의. 그래도 예전에 그 대표님 처음 펀드 매니저 생활 하시거나 또 IMF 전후보다는 조금은 더 진도가 좀 나가 있다 이렇게는 못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모든 진도가 많이 나갔죠. 우리나라는 사실 대부분의 분야가 선진국이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멋진 선진국 흔치 않습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꽃피고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럼 자본시장의 생태계, 이 메커니즘은 매우 후진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야가 후진적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본시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우리가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처음에 내 돈으로 시작을 해, 자기 자본으로. 하다가 보면은 돈이 모자라면 가서 차입을 해서 은행 가서 네. 돈을 빌어서 타인 자본을 씁니다. 좀 더 시장, 회사 규모가 커지면은 자기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 투자를 받아요. 그때가 이제 주식이 발행되는 단계죠. 회사가 좀 더 커지면 그거를 상장을 시켜서 주식을 사고 팔게 합니다. 회사가 잘 돼서 돈이 벌리면 부채를,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갚습니다. 더 잘 되면은 배당을 주기 시작을 해요. 배당도 이자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배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배당을 안 주는 거는 돈 빌려놓고 이자 안 갚는 거나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벌써 삐끗거리기 시작해요. 한국은 배당을 잘 안 주고. 배당 옛날보다는 좀 늘었지만 더 치명적인 건 자사주 매수가 매우 빈약하고 그 다음에 M&A 활동, 경영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기서 기업들이 진화하고 신산업을 진출하고 더 좋은 회사랑 합병을 하고 더 좋은 경영진한테 회사를 경영을 맡기고 하는 메커니즘이 끊겨 있는 겁니다. 생태계의 중요한 순환고리가 끊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끔씩 일어나는 M&A 기업 인수합병 때 대주주 지분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먹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미명하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M&A가 일어나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시장에서 5만 원에 거래된 주식을 제일 대주주만 8만 원 내지 10만 원에 팔아먹습니다. 왜 제일 대주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팔 수 있을까요? 제일 대주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은 누릴 게 많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누릴 게 많고 해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불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라고 소액 투자가들에 비해서 배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주가 주식의 가치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받는 행위는 소액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일 대주주가 회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친구, 친척 뭐 취직 시켜주고 회사 자기 회사 만들어서 뭐 납품하게 하고 황제처럼 군림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거가 프리미엄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선진국들은 M&A가 일어나면 프리미엄을 보통 붙여서 주식이 거래되지만 그건 개인들도 다 같이 누리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 홀대하는 자본시장이 전혀 규모 있는 경제에서는 잘 없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기는 뭐 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M&A 하고 이런 관행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도 뭐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그 M&A가 무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제 기억으로 80% 경영권 프리미엄 줬는데도 얼마나 누릴 게 더 많으면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네. 아니 그걸 보면서 참 피해감을 느낀 게 아니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아예 그게 경영의 혁신이 있어서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뭘 하겠다고 따라서 한 사람들은 또 폭로를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방송에도 그런 코멘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수요 공급의 문제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여러 가지 경영권 프리미엄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right direction이라고 할까요? 좋은 방향을 잡아내고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고 있는 거는 맞지 않을까. 퇴보하고 있는가. 퇴보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진보한 나라입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다른 분야가 선진화를 이룬 빠른 속도에 비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너무 뒤처지고 있고 사실은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이런 구조적인 모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시장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네. 잘 알기가 어려워요. 지난 1년간 또 제가 가슴 아팠던 게 제가 1년 전에 나와서 개인 투자가들의 그 위험한 행태, 주식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드는 네. 행태, 막 이상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막 시장을 희화화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별로 고쳐지질 않았어요. 올 들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용어가 막 난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를 뭐 10만 전자, 9만 전자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장난삼아 그랬겠지만요. 이런 것들이요 의외로 큰 부정적인 파장을 났습니다. 결과를 투자가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부르다 보면은 당연히 9만 원, 10만 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말이 시가 된다고 주식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만 전자로 부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지 압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담합해서 우리 아파트 이름을 10억 아파트라고 부르자, 10억 미만에는 절대로 팔지 말자고 담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서 유포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엿보여요. 사람들한테 아, 이 주식은 당연히 9만 원, 10만 원 가는 거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주식을 사게 만들어요. 물리게 만드는 겁니다. 따상하는 이상한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 뭐 이 IPO가 되면은 무조건 기업들이 더블해서 상한가 가는 올라간다. 건가 보다. 신규 상장 종목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걱정스러운 징후들이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제 평생을 기관 투자가를 하셨고요. 또 리서치도 대체로 그때는 뭐 거액 자산가가 일부 섞여 있긴 합니다만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리서치를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일각에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 내부에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이게 세 가지의 매수 주체이지 않습니까? 투자의 주체인데,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논리로 이제 시장을 보는 그 시각들이 많이 생겨 있고, 또 부분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를 어떻게 보면 뭐라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적대시하고 우리의 돈을 강탈해가는 어떤 그런 상대방으로 이렇게 개념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경우들이 야 이건 내가 봐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발생하는데 지금은 전업 투자자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를 20여 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시각이 맞는 겁니까?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을 뭐 적대시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돈 버는데 자꾸 찬물을 끼얹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안타까운 수급 불균형의 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기관들이 판 주식을 개인들이 샀는데 산 후에 주가가 더 오르면 개인들이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기관들이 파는 걸 개인들이 산 다음에는 주가가 무너지니까 항상 내가 기관들한테 물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꾸준하게 천천히 오른 시장이 이루어진다면은 개인들이 그런 적대적인 감정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 한정된 수요로 공급이 많은 시장을 대처하다 보니까 한 세력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바로 약해져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PER이 5배도 안 되고 PBR이 주가 자산 가치 대비 비율이 0.34도 안 되는 기업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많죠. 최근에 들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된 지가 벌써 5년, 10년이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전혀 교정이 안 되고 있어요. 회사의 자산가치는
1조인데 시가총액은 3천억. 올해 이익은 5천억 나는데 시가총액은 2조.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또 오랫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싸다고 당연한 걸로 봤더니 싸다고 말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 그거 싸다고 추천했는데 안 올랐죠. 다른 나라에는 선진 자본시장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는 게 PBR이 0.23밖에 안 되는 기업들은 투자가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주식, 그 회사 주식을 계속 사버립니다. 상장 폐지하면 그만큼 이익이 상장 폐지해도 되고 회사를 쪼개서 팔아도 되고 자산을 다 팔아서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을 해도 되고 돈을 몇 배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는 와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생기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아무리 사도 내가 경영권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걸 투자가들이 알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주가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자본시장 메커니즘의 중요한 연결고리 끊어진 거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얼마 가야 된다고 주장하기가 이제는 민망할 정도로 너무 오래 이런 현상이 지속됐어요. 네. 돈을 잘 벌어도 배당을 잘 안 주고 돈을 잘 벌어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주가를 정상화시킬 그 대안이 그렇죠. 막혀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자본시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사서 기다리면 된다고 우량주 장기투자하면 된다는 논리가 아직도 대두되는데 우량주 장기투자로는 멋진 말이고 교과서적인 말이지만요. 우리나라 실적에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중요한 기능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시 되고 있거나 문화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의 내재가치, 본질가치가 주가의 반영이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인기만 없으면 회사의 가치와 주가가 따로 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갭을 연결고를 이어줘야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시장처럼 멋진 주시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고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네. 이런 주식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몇 배 번다고 주장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오른 것도 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네,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뭐 LG생활건강 한 수십 개 정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장기 투자에 실패한 종목은 한 몇백 개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성공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네이버는 종목 선정에서 성공한 거지 종목 선정이 잘못되면 장기 투자도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30년 전에 상장됐거든요. 네, 국민주였죠. 국민주였죠. 네. 상장됐을 때 주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 어릴 때라서. 2만 5천 원이거든요. 네. 지금 2만 8천 원일 겁니다. 30년 동안 10% 올랐거든요. 한국통신이 1999년에 상장됐어요. KT입니다. 네. 네. 그때 상장돼서 한순간 15만 원에서 20만 원 갔거든요. 지금 3만 원대거든요. SK텔레콤이 20년 전에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어떤 주식도 그런 주식이 우량 주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량 주식 사서 오래 기다리면 된다는 것도 일종의 도구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종목 선정이 절묘하게 잘 돼야 돼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내가 현재 우량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10년 뒤에 잘 돼 있을 확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장기 투자의 건 성공이 아니고 종목 선정의 성공이에요. 자, 주식 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돈 벌 방법이 뭔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큰 돈 못 벌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쉽게 생각하고 단순 논리와 집단 심리와 집단 체면으로 마구 뛰어들었던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또 올해 와서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개인 투자자들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급 불균형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또 발생해 버렸고 앞으로 수급 불균형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주시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 뭐 개인 투자자들을 걱정해 주시면서 과거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작년 한 해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요. 작년 봄이죠. 3월 중하순에 엄청난 매물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 4만 원대가 엄청났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한 20% 가까이 코렉션을 받아서 7만 원대 중반이니까 사실은 그때 뭐 다 바텀에서 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4만 원 중반에서 5만 원 중반 사이에는 아마 개인 투자자 단에서 양껏 그죠? 근데 그게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 로스컷 물량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분들은 그 중간에 뭐 7, 8만 원, 9만 원대에서 이익 실현을 했건 지금 갖고 계시건 지금 어떤 시중의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거꾸로 하시면서 손실이 난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또 최근 들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2차전지 이런 성장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이 어떤 크라이시스가 와서 그 이후에 그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큰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그 사이클의 후반부에 산 분들은 또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게 또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일상적인 거지.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2020년 이후에 한국적인 상황만 딱 그런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시장의 변동성과 등락은 본질적인 것이고요. 생리적인 것이고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은 또 많이 조정을 받고 하는 건데 제가 개인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도 좋은 타이밍, 좋은 가격에 사지 않으면 물린다. 네. 언제 사도 좋은 주식은 없고 언제 사도 돈을 벌어주는 주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 심리와 열풍에 힘입어서 수많은 신조어에 힘입어서 서로 스크럼을 짜고 편안한 마음에 동지애를 느끼면서 투자하는 것은 거의 실패한다. 철저히 외로운 싸움. 철저히 고독한 단독자의 게임으로 남들과 다른 비범한 뭔가를 보여줘야 수익이 난다. 주식에 돈을 벌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개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정보력이 있거나 네. 그거 있습니까 누가? 저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엄청난 정보력이 있다. 오해를 많이 하죠. 엄청난 통찰력. 미래를 보는 엄청난 통찰력 보통 있습니까? 대표님 정도 되면 저도 없어요. 저도 지난 제가 투자했던 36년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36년간의 주가 차트를 갖고서 이렇게 저는 회 안에 잠겨서 많이 봅니다. 99%는 후회예요, 후회. 통찰력 저도 없어요. 엄청난 인내력. 정말 없는 거죠, 그거. 엄청나게 견뎌내는 힘이 강한 뚝심. 그것도 잊기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기민한 순발력. 매매를, 단타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어떻게 순발력. 제가 없는 것만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엄청난 용기. 주가가 폭락할 때 눈 딱 감고 사는 용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 중에 것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의 수익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주변의 분위기에 동참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면 그거는 세상살이가 너무 쉬운 거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운. 운으로 돈 버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아서 돈 버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게임이요. 아, 개인들이나 이 기관들조차도 갖기 어려운 여러 동목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있어야 남들보다 수익이 좀 나는 참 어려운 게임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루저스 게임이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보통은 깨지는 게임이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끼는 사람한테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녀분에게는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뭐 잃어버려도 좋은 작은 돈으로 해보라고 하죠, 경험으로. 근데 자기 아빠는 인생 오랫동안 계속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주시장이 언제 어떤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할지 몰라요. 위기와 폭락이 예고와 경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 30여 년간 어느 날 돌발적으로 시장이 마각을 드러내는 정말 모골이 송연한 폭락장을 한 10번쯤 겪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우량주들이 적어도 반값이 되는 그런 시장이 한번 걸리면은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정말 자기가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부가 다 날아갈 것 같은 공포심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위험한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주시장은 그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주시장은 시장, 주식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투자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끌어서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와 부를 얻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2부에서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원기 대표님과 다시 뵙겠습니다.